두께는 인도 두께. 두 개 반짝으로 한 개. 처음에는 이제 밤을 만듭니다. 밤. 손을 요즘 더 펴게 넣을게. 붕대를 전체를 다 이렇게 감춥니다. 이렇게 바늘 딱 접습니다. 이렇게 진짜 두껍네. 이렇게 끈 부분 빼고, 요 부분은. 한 바퀴. 뒤로. 여기 손을 반창고로 감아주면 돼요. 그 풀을 손은 그 손등을 갖다 보여야 되니까 손등과 여기서 촘촘하게 이렇게 이 간격 촘촘하게 매줘야 됩니다. 이렇게
손목을 좀 두껍게. 네. 손목 부분 한 번 더. 진짜 진짜 됐어. 자, 돌려. 요 상태에서 반 주무셔. 이렇게 반 딱 접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리고 바짝 이렇게 주무시고 말아줍니다. 이렇게 다시 깨끗이 손가락으로 마지막 쪽으로 다시 움직이고 주무신 다음에 딱 잡아 당겨줘야 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다시 빼고 다시 중지로 중지 됐나 이렇게 말아준다. 쫙 땡긴다.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감아주고 자. 다음 이제 붕대를 감아주는데 붕대는 본인 취향에 맞게 감아주면 돼. 이렇게 이 전체 붕대를 갖다가 다 써야 돼요. 붕대는 그러면 이런 손목을 주먹 숨패 주먹 꽉 쥐라. 이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먹 쥐고 손목 부분에 집중적으로
아니 그런 거지. 아니면 깨끗이 손가락 저 둥 쥐고 다시 꽉 쥐고 이런 상태에서 손으로 한번 더 감아줍니다. 이렇게 대로 감아주고 다시 주먹 꽉낀 상태에서 자, 등끈 부분 등끈 부분 하면 안되니까 여기 위에 부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쫌쫌하게 이제 바짝바짝 땡긴다. 이렇게. 이렇게. 꽃처럼 기부수처럼 만들어줘야 돼. 그럼 사인